절로 일단은 집이 나 있거든요. 젖혀도 끊으면 끊어서. 집이 나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모양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그렇다면요. 여기 네. 한번 이렇게 끊자고 해볼까요? 네, 그 수가 있겠죠. 네. 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올라가면 이렇게 늘어서 네. 잡히게 되고요. 늘어서 잡히게 되죠. 네.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수순이 이렇게 놓고 뛸 때 네. 젖히면 이걸 젖힙니다. 해보겠습니다. 끊을 수는 없죠? 뭐 될 듯 될 듯 한데요. 끊어볼까요, 한번? 끊으면 촉촉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단속. 아, 이건 잡혔네요. 이거는 이제 네. 잡으러 간다 큰일 났죠? 잡아도 단수가 됩니다. 네. 자, 젖혔을 때 여기를 안 젖힐 수가 없어요. 젖혀. 네, 이렇게 오면은 이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네. 네 여기서 100도 최강이 또 젖히는 수예요. 여기서 잘 둬야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는 날이면 죽습니다. 네. 끊겨서. 그렇죠. 이게 축이 안 됩니다. 단수도 안 됩니다. 몰면 이으니까. 이래도 이어서. 여기서 쏙 올라오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소를 해보죠. 자, 이렇게 끊는 거는 늘어서 네. 안 되겠고요. 끊어보세요. 늘어서. 이게 묘해요.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 그렇죠. 없고. 이렇게 해도 일단 받으면 되니까요. 응수로 하죠, 지금.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아도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보내면 한 칸 뛰고 지금처럼 또 젖히면 네. 이걸 젖히고 젖히고 젖힐 때 젖히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밑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줍니다. 자, 이은 다음에 네. 넘지 못하게 이렇게 두면요? 그건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요? 네, 다른 수는 안 됩니다. 네. 네. 이었다면 큰일 나죠. 이런 자리 이었다. 이렇게 되면 몰아떨어오게 돼서. 아니,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참 바둑의 묘수풀이, 이런 맥입니다만 한 칸 뛰는 맥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도 재밌는데요. 이게 이렇게 따져 있으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 차이입니다. 경솔하게 먼저 따내고 한다면 수가 잘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들어갑니다. 자, 이곳을 두더라도 패가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 이 장면입니다. 참, 이건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으면 이걸로 지금 거의 오공도 모양. 네. 또 이렇게 하자니, 이건 이렇게 지금 이쪽이 다 죽게 되니까, 여기서 다 살리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들어갈 때 여기를 먼저 먹여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내는 순간 이걸 몰아야 되는데 뒤에서 두 점을 한꺼번에 모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늘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전체를 보여드릴 이 장면에서 자 이걸 치받았습니다. 자, 뭐 다 잡으러 가려면 늘 수밖에 없죠. 이때 이런 수는 참 기상천외의 수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치중한 수가 좋아요. 네. 자, 지금은 뭐 다른 수가 다 되지가 않네요. 네. 때려야 되는데요. 때릴 때 일단 따냅니다. 네. 따라는데 이게 재밌는 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가 돼 있으면 패가 나는데 됐죠. 이 모양이 하나 여기 더 있으면 지금 현재 들어오면은 이어서 빅이 나 있습니다. 네. 빅이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 네. 따고 이걸로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모를 때 네. 여유가 있죠. 그렇죠. 한번 따내도 다시 따낼 수가 있고 들어와도 또 둘 때 이제는 패가 아니고 먼저 네. 단수를 치게 되네요. 먼저 치중가는 수가 한수 늘리는 기가 막힌 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함부로 이것을 한 점을 때려내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좀 차근차근 잘 살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승부의 희비 시간입니다. 네, 승부의 희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세돌 구단과 한웅규 사단의 네. 바둑 리그 본선 중에 한 판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세돌 구단이 축을 착각한 네. 좀 해프닝 같은 바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자, 보통 이 축을 한번 나가면 저 뭐 30점 손해다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인데 두 번 나가고 세 번째 나가면 바둑은 거의 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일단 나갔는데 자 이렇게 밀어왔죠, 네. 여기요. 나갔을 때 밀어갔습니다. 네. 밀어가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맛보기 축이죠. 이렇게 축이 되고 이쪽으로 축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맛보기를 밀면 이렇게 젖혀서 단수 몰고 오늘 이걸 본 착각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하나 몰아야 되겠나요? 이쪽을 밀게 돼서요? 이게 밀게 됩니다. 네. 네. 이 또한 역시 이쪽 축과 이쪽 그렇습니다. 축이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이름이 네. 비슷하게 진승도라는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와가지고 이쪽 축과 이쪽 축이 안 되는 아 양쪽을 다 막는 거군요. 이런 묘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이건 불행한 것이 이 묘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쪽 축이 안 됩니다. 이쪽 축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 이게 이제 착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몰고 어떻습니까? 이리만 몰면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돼서요. 이게 천하 명점이라는 거죠. 양쪽에다 축이 안 돼가지고 이리 그러네요. 걸리고 이리 걸리는데 지금은 이리 모는 수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당문을 씌우는 수가 있었나요? 이렇게요. 네. 네. 자, 잇게 되면은 젖혀서 네. 그만이죠. 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두는 것 또한 단수를 쳐서 안 그렇습니다. 되게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장문을 못 봤는데요. 자, 이렇게 혹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붙이는 수가 최강수였어요. 네. 긴장은 화급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지금은 자, 보통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이제 그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아. 이게 빈축이라는 게 여기만 없으면 아. 이게 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가서 몰아도 그렇죠. 나가면 단수가 되는데 네. 지금 이 점이 있기 때문에 1이 아. 모는 수가 있어요. 한 번 더요. 아, 그렇네요. 그럼 나갈 때 또 1이 모는 게 아닙니다. 1이 모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이미 여기서는 이제 천하 이세돌 구단이면 한 수에 한눈에 눈에 보입니다. 이런 네. 수가. 여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이건 실전이 아닙니다. 실제는 여기서 두 점을 잡고 석 점을 잡혀서 바둑이 불리하게 돼버렸습니다만 이걸 또 내려가도 단수 네. 잡으면 이 묘하게 빈축이 돼버렸어요. 주위로 몰아서. 그렇네요. 네. 이런 축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이제 석 점을 버리고 이 두 점을 이쪽을 잡고 끝이 났습니다만 이 요속이 워낙 크게 죽었기 때문에 축의 해프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천하의 이세돌 구단도 축을 착각할 때도 있네요. 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STEM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우단끼리의 대국인데요. 아주 내용이 좋은 바둑들이었죠? 네. 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재료가 많습니다. 네. 네. 소목을 차지하고 다시 소목을 차지해서 소목을 차지했죠?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착하게 걸쳐갔는데요. 자, 오늘은 우단이지만 단수를 못 보는 경우 여러 번 있어서 이 바둑을 골라봤습니다. 자, 네. 글쎄요. 초반에 이렇게 두는 거는 손의 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없을 때는 절대 안 붙이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입삼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이 모양은 백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 교환은 안 해야만이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수 붙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그렇게 득은 아닙니다. 네.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바로 걸쳐가고 네, 협공을 해서 붙여서 젖히고 호구를 쳤는데요. 이때 늘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늘어두면 늘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고 유유히 둬도 충분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치는 건 나쁠 게 없겠습니다. 그다음 단수 치고 따고 또 몰았죠. 그래서 이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방법 이건 참 좋은 수였죠.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이 수가 정수고 젖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 꼭 많이 할 장면이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워낙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침착하게 굳히고 네, 그걸 지켰죠. 굳혀서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포석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은 이쪽에서 상상도 못하는 이제 재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걸쳐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왔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둘 때 어떤